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16년식 15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입니다. 운전석 뒤쪽 휠속도 센서 신호 이상으로 입고되었습니다. 지오토프로브로 휠스피드 센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. 접지는 청색 LED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 데 비해 신호선에서는 12V 영역의 녹색 LED가 깜빡거리지 않고 있어서 휠스피드 센서 고장이 분명해졌습니다. 휠스피드 센서를 새 것으로 교체한 후 지오토프로브에 나타난 휠스피드 센서 신호는 12V 영역의 녹색 LED가 전멸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휠스피드 센서 점검 시 먼저 시동을 걸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. 지오토프로브로 휠스피드 센서를 점검할 때 갈색배선 신호선에서 측정하고 접지는 차체에 잘 물려서 전압이 12V 이상 나오는지 확인하고 만일 12V 아래로 전압이 나오면 접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 바퀴를 손으로 돌려가면서 지오토프로브에 녹색 LED가 깜빡거리는지 확인되면 휠스피드 센서를 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.